아, 근데 아직도 이 웃는 거 같고 뭐라는 댓글이 달리면 아마 너무 마음이 아파. 좀 웃으면 울어야 돼. 아이고, 아, 그게 하나 저게 하나 똑같은 건데. 좀 웃으면서 살면 안 되나? 어? 그렇게 꼭 그게 과묵하게 살아야 되나? 아, 모르겠다. 자, 갈게요. 오늘도 즐겁게 들어주세요. 그 여기가 설명했지. 네. 모서리는 억각으로 네. 해야 된다까지 했죠. 왜냐하면 모서리에 풍압이 제일 많이 걸리니까 이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방통에 이것까지 한 기억이 나요. 네, 측면 안충제. 네, 네, 측면 안충제 되고 이제 외부 마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완전히 단열재 다 싼 거죠. 자세히 보시면 요 파라펫 안쪽에도 네. 단열이 들어 있어요. 협회에서 권장하는 건 외벽 마감 두께의 절반. 네. 네, 외벽이 200mm면 100mm. 네. 네. 최소로 그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요. 당연히 앞뒤를 똑같이 하면 더 좋겠으나 네. 좋겠으나 이게 왜 그런지 이론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옛날 파트에 천공복사 얘기했었잖아요. 네. 천공복사. 그때 천공복사 얘기했잖아. 네. 집이 이렇게 있으면 왜 파라펫은 얇아도 되는가. 요렇게 파라펫이 네. 있으면 천공복사라는 건 결국, 이걸 좀 너무 크게 그렸다. 좀 작게 그릴게요.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 네. 있으면 어쨌든 우주 공간으로 열을 뺏기는 현상이잖아요. 네. 근데 요걸 확대해 보면 파라펫이 이렇게 있고 외벽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천공복사는 열려있는 각도거든요. 네, 네. 복사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정확히 이렇진 않지만 외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면 요 아래쪽은 땅하고 복사해로 주고받는 양이 더 많고 네. 요 절반 위쪽은 하늘하고 주고받는 양이 더 많은 거죠. 네. 아래로 갈수록 하늘의 영향은 작아지고 땅의 영향이 커지고 네. 위로 갈수록 하늘의 영향이 커지고 네. 그래서 1층보다 2층에 결로가 많이 생기는 것도 천공복사 때문에 네. 많이 생기는 건데, 파라펫 안쪽은 이 높이가 얼마 안 되거든. 네. 높이가 얼마 안 되니까 이걸 절반 나누면 얘, 비록 땅은 아니지만 네. 얘하고 얘니까 네. 요게 2층, 2층 건물의 2층 전체보다는 파라펫 뒤쪽에 2분의 1이 훨씬 더 면이 작으니 네. 이쪽 천공으로 뺏기는 열의 양이 외벽보다 훨씬 적은 거라. 아, 얘는 바닥에 영향을 받으니까. 바닥에 영향을 받으니까. 바닥은 그러면 바닥은 뺏기지. 그렇지, 뺏기지. 네. 근데 그렇게 다 따져보면 이 면적으로 뺏기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표면 온도는 한겨울에 영하 30도지만 네. 천공은 영하 200도니까 네, 네, 네. 200도 대 영하 30도니까 훨씬 더 낮은 거지. 네. 땅도 거의 영하니까. 네. 겨울 밤에. 그러니까 파라펫 뒤쪽은 이론적으로 외벽 두께의 2분의 1이면 된다. 네. 그래도 외벽의 200mm가 안쪽에 100mm랑 200mm가 결국 비슷한 열 손실을 보인다는 거. 아, 네, 네. 그래서 파라펫 안쪽은 외벽만큼 두껍게 할 필요가 없다. 네. 라는 거에 이론적 근거가 돼요. 그래서 파라펫은 외벽 두께의 절반 정도를 협회에서 권장하고 있다. 네. 물론 그거보다 더 낮아져도 이렇게 크게 손실이 생기진 않아요. 천공복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니까 단열재 편에 나와요. 그래서 큰 일은 생기지 않지만 권장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거고요. 외벽 단열 공사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 위아래가 안 찍혔지만 이쪽 모서리도 엇갈림 시공이 되어야 네. 되고요. 이거는 단열재 깔고 비닐을 깐 거예요. 방통편에 설명을 드렸지만 순서는 이렇게 바닥하고 벽이 있으면 면이 안 좋으면 기포든 석분이든 면을 먼저 만들어라. 네. 네, 면. 틀리면 뒤통수를 한 대 때려. 일단 면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기포는 보통 50mm. 보통 편차가 3cm 나니까 네. 50mm 정도 기포를 치고 석분은 그냥 30mm. 그러니까 만약에 30mm 차이 나면 30mm만 치면 되는 거죠. 네. 석분은. 그 위에 일단 측면 안충제를 먼저 보내든 나중에 보내든 상관없고, 측면 안충제 되고 단열재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단열재는 얌전히만 잘 깔면 되고요. 이 위에 벽까지를 포함해서 비닐을 덮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PE필름은 그렇게 큰 상관없는데 그래도 0.1mm 이상이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PE 비닐을 덮고 엑셀 파이프를 까는 거죠. 여기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이 아작나는 핵심이 위장막은 절대로 안 된다. 위장막은 절대로 안 된다. 네. 엑셀 U핀으로 고정해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있어. 엑셀 U핀이 비닐을 뚫고 들어가는 건 괜찮냐? 네, 네. 이건 괜찮. 네. 왜냐하면 이게 틈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위가 열린 틈새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핀이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량의 물이 들어갈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측면 완충제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방통을 치는 거죠. 네. 방통 몰타를.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방통편 하면 또 오늘 하루 다 가니까, 아, 한번 라이브 했지, 우리 방통. 옛날에 본 방송에 한 번. 한번 했지. 한번 했었어요. 뭐, 그때 거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방통을 치고 창문을 다 닫은, 그러니까 유리까지 다 닫은 상태에서, 유리도 없다면 비닐까지 다 친 상태에서 2주를 양생을 해야 되는데. 못하죠. 못하지. 네. 2주를 기다려줄 시공사는 없다. 나무 썩는다고 열풍기 떼가지고 빨리 말리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아, 심지어는 난방 돌려서 말리는 데도 있어요. 네. 난방, 일단은 여러분들이 방통할 때 첫 번째는 위장막 안 되고요. 중요한 것만 할게요. 위장막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난방을 돌려서 난방 건조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피해야 될 거. 네. 그리고 PE필름 빼는 거 안 돼요. 요 세 가지만 지켜도 최소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균열, 네, 네. 높이차가 네. 심하게 나는 균열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만 잘 지켜도. 그래서 2주를 못 기다리니 네. 현재는 양생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2일에서 3일이면 내장 목수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가장 최선은 비닐을 까셔라. 여기에다가 네. PE비닐을 얇은, 이거는 굳이 0.1mm 같은 두꺼운 거 필요 없으니까 얇은 비닐을 한 장 깔아서 비닐 보양을 해라. 비닐 보양을 하면 장점이 창문을 열어도 돼. 아, 습이 안 나가니까요. 예. 결국 균열은 건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생기는 거니까 네. 비닐을 덮으면 건조 속도가 빠르지 않고 네. 그래서 창문을 열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작업하기 훨씬 쉬워지지. 네. 창문 닫고 작업 너무 습하니까. 그리고 비닐 깔고 작업을 충분히 한 뒤에 2주 후에 비닐을 빼라. 네. 2주 후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난방을 돌리면 안 된다. 한 달까지인가요? 두 달이에요. 두 달이에요? 두 달. 근데 이게 또 되게 애매하지. 비닐을 벗기고 나서 두 달이 있어야 되는데 네. 보통 두 달 전에 마루마감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보면 현장 소장이 잘 따져야 되는데 마루를 깔 시점에 함수 체크를 해보셔야 돼. 근데 요즘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도 좀 나아지고 있다는 느끼는 건 마루 하시는 분들 중에 가지고 다니는 분들 많아. 네. 꽤 많아졌어. 옛날에는 되게 드물었는데 네. 요게 9%에 들어오는가를 좀 보시고 9% 안에 안 들어오면 잘 말려야 되는데 이때는 창문을 충분히 열어서 말리는 게 최선이지 난방으로 말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사가 일주일 정도 최대 2, 아마 내 경험으로는 최대 2주 정도일 텐데 그 정도 뒤로 딜레이가 되더라도 난방으로 말리면 안 된다. 네. 큰일 난다라는 거지. 큰일 나는 게 아니 솟아올라도 다 갈아내고 하던데 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네. 일단 솟아올랐다는 건 이 안에 난방벽 안에 응력이 생겼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네. 그러니 솟아오르는 균열은 갈아내고 마감을 할 수는 있지만 권장하진 않는다. 요게 핵심. 네. 됐죠? 다 알지만 이렇게 못하니까. 좋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야? 공기죠, 공기. 공? 예, 너무 늘어니까, 기간이 늘어나니까요. 그게 다 비용이니까요. 관리 차원에서 이제 비용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러면 해봅시다. 비닐을 2주 동안 내장 목공을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요 방통 치고 나서 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밀어붙이는 공사다. 네. 그러면 최소로 가장 빠른 마루 시공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 당연히 방통부터 치고 그리고 벽을 세우든 뭐 가벽을 세우든 뭐라든 해야 되잖아요.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부터 잘못되는 연장들이 너무 많죠. 일단 벽 일정 봐서 방통 치기 힘들다 그러면은 벽부터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냥 나중에 창문 달고 방통을 쳐야 되는 창문도 안 달고 그냥 방통 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뭐랄까 맞는 순서를 따져서 한다기보다 되는 대로 빨리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창문도 실직하고 가면 최소 2주 후나 네. 아무리 빨라도 2주 후나 되니까 네. 이 안에 방통을 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근 기본 접근 자체가 창문을 외부 마감하기 전에 단다라는 게 전제인데 아, 이전부터 잘못돼서 마감한 다음에 창문 아 그렇지 외부 벽돌을 쌓으면서 내부에서 이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공기가 그래. 이제 훨씬 빨라지 이렇게 막 당겨지는 거죠.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그렇네. 이거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네. 그렇죠. 네. 전체가 다 틀어져. 그냥 벽돌이든 돌이든 그런데. 외부 붙이면서 내부에서 이제 창문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돌이나 이런 것들도 벽돌도 안에다가 쌓아놓고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비어나갈 때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층이 놀면 아래층에 목공부터 시작을 해요. 천정에 상이라도 다 쳐놓고 상 치고 벽도 세우고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면 창문 오기 전에 방통을 그냥 인테리어 인테리어 좀 나눠서 합시다. 그 김 실장님 인테리어 이거 신축 얘기고 네, 인테리어는 네. 정말 콩 볶아 먹듯이 하는 거니까 인테리어 나왔길래 아파트 인테리어는 내 생각에는 습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아니 할 수가 없어요. 뭐 18층을 밀어 올릴 거에 다 달아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다고 느꼈던 그 줄 파서 넣는 거. 그게 진짜 야매인데 우리나라 속도에선 현실적이라고 느껴졌어. 방통을 파가지고 방통 들어가는 자리만 파서 이렇게 네. 엑셀 묻는 거 있잖아. 네. 나 이거 생각한 사람 정말 하루에 다 묻고 위장까지 끝내고 이제 나가죠. 그러니까. 네. 근데 다만 요거 할 때 나는 바램은 그걸로 쓰면 좋겠다는 거지. 수평물타를. 아, 네네. 조금 비싸더라도 보통 건물 이게 수축이 심하면 아예 안 돼요 안 돼요. 왜, 왜? 왜냐면 이거 약간 건비빔 하다시피 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마루카네. 그러니까 하루만 좀 시간을 둬서 수평물 탈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죠. 네. 바램은 건물 탈 쓰지 말고 어쨌든 그렇네. 창문을 끼기 전 마감을 먼저 하고 창문을 끼니까 유리 달고 방통은 꿈 같은 얘기네. 그렇죠. 창틀 그런... 달면서 안에서 막 치면서 이제 막 치면서 아니, 4층을 볼 쪽까지 두 달 반에 딱 여기 딱 타가지고 두 달 반에 공사를 끝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맞추고 뭐 할 게 모르겠어요. 일반 물탈 붓고 수평물탈 올리는 거는 안 될 건 없겠지만 굳이 나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양이 얼마 안 돼서요. 엑셀 파이프 들어가는 자리만 이렇게 홈을 내가지고 넣는 거니까 이게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수평물탈 하나로만 하시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다음날 마루하지 말고 제발 하루만 딱 하루만 더 참아서 마루하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이 전제도 알려드려야겠네. 그렇죠. 이거 뭐 귀에 박히도록 귀에 피날 걸 아마 마감 전에 창호해라. 우리 그쵸, 구독자들 네. 피날 걸 귀에서 창을 달고 물론 그 전에 골조 품질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크게 낭패 볼 일은 없다. 방통 때문에 자세한 건 방통편을 보시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 방통에서 낭패 보면 얼마나 본다 그러냐. 이제 당해봐야 알지. 깨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아예 건축주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방통 균열은 신에 계시다. 네. 그런 거 말고 뭐 어쩔 수 없는 어쩔 거다. 수 없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금은 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누수가 생기거나 하는 하자가 없는 거지. 금도 훨씬 적게 가고. 그 순디네 아빠가 증명했잖아. 그렇죠. 네. 협회 레시피를 다 따르진 않았어. 내가 쫓아가서 방통 뒤집을까 하다가 그래서 이건 피해비닐 친 거죠. 네. 거기까지 한 거죠. 단한자 깔고 피해비닐이 되게 넓지 않은 걸로 했네. 이렇게까지 테이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한 네. 거죠. 아 이게 마감이니까 신경 쓰이겠다. 그렇죠. 튀는 것도 신경 쓰이겠네. 네. 이게 마감이니까 그렇네. 외부에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걸 찍은 거지. 이것도 어디서 찍었을 거야. 이렇게 메시가 보이면 안 되는 거 네. 이렇게 메시가 보이면 안 돼요. 하여튼 외부 단열재 거의 다 붙였고
위에 단열재도 경사로 넣고 이건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했어요. 위에 후레싱을 각 파이프를 여기다 박아넣지 않고 네. 폼으로 붙였어. 와. 그리고 이 위에를 접착 실리콘으로 붙였어. 잘하면 태풍에 뜯어질 수도 있거든. 어 그렇죠. 아, 네. 근데 내 집 마렵다님 집이라 한번 해봤어. 네. 네. 시공사랑 얘기도 했고 뜯어지면 보수해주는 걸로. 네. 나도 반 내고. 네. 시공사도 반 내고. 왜냐면 요즘 접착 실리콘이 워낙 접착력이 좋아서. 어 그렇죠. 어, 네. 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 네. 근데 뭐 남의 집 갖고 할 수 없잖아. 네. 그래서 내 집 마련. 이건 코노비드 된 걸. 코노비드 된 거지 지금. 안 된 건가? 코노비드 된 거지. 어, 된 거 같아요. 비드지. 네, 됐어요. 비드지. 화장실 방수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아 이거 화장실 블로킹한 거네. PS 쪽에. 아, PS 쪽에. 네. 배관 올라오는데. 네. 이건 화장실 블로킹. 네. 그런 네. 거죠. 이거는 어디 블로킹한 걸까? 계단인가? 아, 계단이네. 어, 네, 네. 계단이네. 계단 블로킹한 거네. 이거 넘어가는 일은 없지. 어, 뭘 넘어가요? 방통 칠 때? 그렇죠. 아, 블로킹이 네. 넘어갈 네. 일은 없지. 이거는 퇴근하고 밤에 가서 이제, 이거 지붕에 투수방지까지 덮은 거네. 네. 네. 외벽 단열 붙이고 있고, 그러니까 단열을 끝내면서 방통 준비를 한 거네. 그렇죠. 어. 네, 네. 그러니까 외벽 단열과 실내 단열이 같은 순서로 다 한 거네. 네. 아, 순서가. 이게 정상적인 거지. 그렇죠. 어, 네. 아까 정대표 얘기로는 지금. 원래 지금 벽돌 쌓고 있어요. 아, 벽돌까지 벽돌 쌓고 있어. 아, 이미 네. 벽돌 쌓고 있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동요의 반복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벌써 뿌리고 있는 거네. 표면, 네, 네. 표면 강화제를. 퇴근하고 뿌린 거네. 네. 이거는 집사람이 뿌리고 있는 거네. 네. 네. 그러니까 시공자만 갈군 게 아니라 집사람까지 갈군 거야. 짧은 영상이야. 아, 눈에 잘 안 보이니까 하고 벗는구나. 벗었어. 한번 보고 다시. 계속 같은 영상이고요. 영상이 하나 또 있었어. 아 지금 그래도 그건 아니네. 찍찍이는 아니네. 전동이네. 어 그렇죠. 아, 전동이네 그래. 네. 싸게 했네 공사. 밤에 이제 두껍적 찍은 거고요. 아 눈물 난다 눈물 나 진짜. 네 눈물 난다. 사진에는 말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 이게 했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뿌리면 안 지워줘 뭐 그럴 수가. 자기를 사진 찍고 있구나. 옥상에. 옥상 투숙방수지까지 된 거네요. 그래서 방통 준비하고 있고. 아, 요렇게. 이게 XLU핀. 네네. 질문 있었어. XLU핀이 원래는 30mm 두께의 단열재를 네. 기본으로 하는데, 이걸 뉘면 20mm까지도 들어가니까. 네. 옆으로, 아, 대각으로. 대각으로 끼면 네. 20mm까지는 네. 된다. 네네. 이것도 박아주는 전동 공구가 있더라고. 위에 서가지고. 어, 서가지고 치는 하는 거예요. 그게 네. 훨씬 허리가 덜 아플 것 같더라고. 이거는 위장막이 아니고, 이거는. 메탈라스 아닌가요? 그니까, 메쉬 같은 거지. 네네. 네. 이게 뭐라고, 나는 이것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이걸 하신다고. 크랙을 방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수축 균열이거든. 네. 어, 이거는 인장 균열일 때. 네. 메쉬가 유효한 건데, 이거 수축 균열이니까. 가끔 그런 오해는 있어. 아니, 그러면 옥상 무근엔 왜 메쉬를 왜 깔아? 아. 어, 근데 그거는 여름에 늘어났고.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그런 건데, 방통은 사실 그 정도 온도 차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게 무용해. 그냥 XLU핀만 잘 하시면 무리가 없다고. 뭐 해서 뭐 더 나빠지진 않으니까. 아 대신 이걸 안 했구나. 모서리 메쉬를 안 했네. 네. 모서리 메쉬 없이 요구를 한 거네. 아유 꼼꼼히도 했네. 계단 밑에까지. 아 1층도 깔았구나. 이게 1층 계단 밑인데. 네. 아 1층도 깔았네. 네. 가끔 도면 보면은 붙박이장 있는데 XLU 안 넣는 도면들이 있어요. 아 그렇지. 네. 어. 아파트는 특히 그래. 아빠 그럼 곰팡이 생기잖아. 어, 그렇지. 아파트는 싱크대 하부랑 붙박이장 하부는 엑셀 안 넣어.
아, 또 대본이라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 계시지 모르겠다. 어쨌든 많이 안 넣어. 그래서 많이 곰팡이가 생기는 거네요? 아, 그렇지, 항상 생기는 거지. 아, 이제 깔았네, 이 친구. 그럼 보일러 한 대인데, 한 대 갖고 밀어내는 거네. 그렇죠, 어, 네. 분배기 두고. 이쁘게 잘 깔았네. 사실 협회는 벽에서, 물론 이게 패시버스니까, 벽에 이렇게 바짝 붙는 거를 그렇게 권장하진 않거든. 근데 이거는 마감을 바꿀 일이 없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마감을 바꿀 때 벽에 너무 붙어 있으면 가끔 탁할 치거든. 아, 네네. 어, 바닥에 탁할 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짝 붙이는 걸 사실 이렇게 권장하진 않아. 근데 이건 뭐 마감 바꿀 일이 없네, 이제. 엑셀을 선수 가까운 건가요? 아니야, 그렇게. 직접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직접과 선수의 절반 정도,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 네. 그래도 이렇게 안 깐 게 어디야. 어, 그쵸. 네. 아마도, 아마 내 생각에는 그 메시 철망을 까는 거에 익숙한 분인 거야. 네. 메시 철망의 그 200 간격짜리. 네. 그거를 두고서 묶는 거에 익숙한 분. 아, 네네네. 메시 철망이 없으니까. 네. 이 간격을 잘 못 잡는 거지. 네. 먹줄이라도 띄워놓고 하면 되는데, 먹줄 안 띄우니까, 그러니까 비닐전에 먹줄 띄워놨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경우에. 모르다 아주 엉뚱한 건 없으니까. 이거는 기계실. 네. 기계실. 시공사랑 요 기계 크기랑 그런 거 협의하고 넘어간 거예요? 네네. 어. 그거 얼마 정도 걸렸어, 시간이? 어느 거요? 이 기계실의 배치. 이 뭐, 어디 구멍을 슬립을 해달라, 뭐. 저희가 도면을 다 그려서 드려요. 아. 네. 그러면은 콘센트 위치도 다 줘? 콘센트는 그냥 기계실 어디든지 3kW만 아. 하나 있으면 된다. 아, 그걸 네. 위치 따지지 않고? 네. 그 물배관은? 보일러 그냥 원래 달던 대로 다시면 된다. 아, 그러면 네. 된다? 그럼 거기서 따가는 거야? 네. 아. 웬만하면 맞춰 먹는구나. 어, 그렇죠. 여기 메쉬 깔았네. 이건 엑셀 고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 아, 아. 네. 네네네. 그 이런 거 좀 아쉬운 거지, 이런 거. 아, 중간에 좀 비워서요? 근데 뭐 패시버스니까. 스타코플렉스. 드디어 방통 타설 하고 있어요. 방통의 문제는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물량 때문에 생기는 문제야 다. 수평불탈로 하면 해결되지만 돈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몰타에다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 사단이 나는 거지. 오해하는 게 있더라고. 그 외단일 미장마감이 네. 몰탈로 하고 페인트 칠하는 걸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네. 이걸 페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이걸 도장을 한다고. 네. 근데 도장이 아니라 전문용어로 렌더러라 그래, 렌더러. 이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몰탈이 색이 있는 거거든. 네, 네. 그러니까 두께를 내는 거죠. 네, 몰탈 그렇죠. 자체 색으로. 네. 그리고 아까 봤던 이 칼라칩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게 페인트 색이 아니라 몰탈 색이야. 네. 그래서 이 최종 공정을 전문용어로는 렌더러라 그래요. 네.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은 렌더러. 이 행위 자체는 렌더링. 네, 이 위에다가 나중에 보수할 땐 페인트 칠할 때. 하지. 네. 같은 아크릴. 네. 보수를 하지. 근데 요거 자체를 페인트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면 잘 나왔다. 확실히. 노출 마감이라고 말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네. 그럼요. 제일 네. 좋네, 그게. 서로 맘 상하지 않고 좋게 만드는 방법이네. 네. 뭐 2, 300 더 주세요 그러면 주면 되잖아. 그렇죠. 네. 훌륭하네. 아, 훌륭하다. 이렇게 보니까. 가서 봤을 땐 더 훌륭했는데. 이렇게 봐도 훌륭하네. 잘 나왔네. 두 명을 같이 찍으니까 그렇네. 잘 나왔네. 결국 골적 품질이네. 두 번 반복해봐야 소용이 없네. 마감 끝나고, 렌더러까지 끝난 거네. 외부 최종까지 끝난 거죠, 지금. 네. 바닥도 방통 치고. 여긴 마감 때문에 측면 완충제를 안 해줬나, 아니다. 들어갔네요. 네, 들어갔을 네. 거예요. 야, 도둑배 칼처럼 맞췄다. 마감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방통 치시는 분도 긴장한 거야. 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몰탈 튀면. 네, 그렇죠. 네. 화장실은 올라왔네. 네. 솟아올랐네. 그러니까 화장실은 그때 얘기했듯이 이 얇은 단열재 깔고 묶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 아니요, 안 넣어도 돼요, 엑셀을. 아, 패시버스니까? 네, 패시버스라서 안 넣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안 넣는 게 아예? 네. 그래도 왼발인데 좀 시립지 않을까? 아니, 완전히 실온과 같아져요. 실내 온도. 20도.
네, 20도면은 0.5도나 차이 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플라이 환기 장치가 반이 더 조금 서늘한 공기가 들어오고요. 여기는 RA만 있으니까 온도가 실내 온도랑 같아지더라고요. 열심히 방통하고 계시고, 이거는 태양광 구조물 이제 네.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네. 이거는 타일 고르러 왔네. 네. 배수판은 그때 보여줬지, 이거 말고 우리 이거 네, 하면서. 네. 신형 배수판. 네. 그러니까 요거를 접착으로 붙인 거예요. 아. 접착으로. 각 파이프 대고 하는 것보다 면이 잘 나온다는 전제로. 네. 이거를 접착을 한번 해봤어. 내가 창작해낸 건 아니고. 네. 독일 디테일에서 봤어. 아, 그게 접착하는 거예요? 접착 전용 실리콘으로 붙이는 조건으로. 네. 접착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봤어. 근데 거제라 태풍 워낙 셀 거 아니야. 네. 이 집이 안 날아가면 전국이 안 날아가겠다. 올해 태풍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뭐 제곱미터당 2톤짜리 실리콘도 있더라고. 접착력이 이 인장 강도가. 아. 그러니까 뭐 수달에서 수달버 그 2톤이던데 뭐. 그게 400kg라고 써 있던 것 같은데요. 아니야. 메타제곱이 아니고. 메타제곱이 아니야. 더 작은 단위에서. 예. 이거 안 될 것 같지 않더라고. 다만 뜯어지면 내 생각에는 단열재하고 후레싱 뜯어진 게 아니라 단열재 자체가 뜯어질 확률은 있어. 그렇죠. 단열재 네. 자체가. 좀 봐야지 그러니까. 근데 독일 디테일도 단열재랑 구조체 사이에 특별히 다른 조치는 없더라고. 붙이면 훨씬 편하죠. 훨씬 편하지. 네, 밑작업이 없어지는 것만도 엄청 크죠. 다만 이제 면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전제 네. 조건이 있는 거지. 옥상에 투수, 그러니까 지붕용 투수방식 깔고. 네. 근데 그 이제 배수판 깔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드벽 마감 거의 끝났고. 이거는 왜 했냐면 두 가지를 안 지켰어. 원래 약속에서. 물 끊기가 없네요. 물 끊기가 없어. 네. 물 끊기가. 그래서 이 위에 한 번 더 덮었어. 아, 네네. 꽤 심각하게 밤에 연락이 왔어. 이거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어떻게 다시 하면 되지? 물 끊기가 없어. 너무 급하게 작업한 티가 나. 그러니까 사람 보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가끔 건축주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 그런 건축주도 꽤 있지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오버하는 건가요? 네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축주들이 있거든. 네. 근데 대부분 오버한 거 아니야. 네. 사람 보는 눈이 비슷해. 이거 본인이 했어. 네. 본인이 했어. 욕 먹었네. 너는 손이 없냐? 너 찍는다고 웃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덮었어. 위를. 옆에 보양한 거 보여주는 거고.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화장실 쪽인 것 같고. 이거 현관이네. 현관이죠? 네. 네. 그 블로킹하고 뜯어낸 거죠? 네. 네. 방통 블로킹한 거. 이건 빗물 바지. 이것도 아쉽긴 한데 이게 요 정도 좀 돌출돼 있는데 네. 이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 속으로요? 속으로 네. 속 들어가는 게. 마이너한 얘기긴 하나. 면은 정말 잘 나왔네. 이 정도면 뭐. 훌륭하네. 이거 후레싱이 다시 온 건가? 이것도 이렇게 찍혀 올려서 붙였어요. 네. 지붕용 투석방수지도.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덮어도 안으로 들어가는 빗물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방수제가 아니니까. 방수제가 아니니까요. 예. 수압이 걸리니까 통과하는 거예요. 예. 후레싱이 왔네. 왔네. 새로 왔네. 빨리 왔네. 날짜 고르고 이틀 만에 온 거네. 비닐 보양하고 있네. 여기 비닐 보양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양하시라는 거예요. 아, 네. 방통 깔고 이렇게 보양하면 창문 열어도 되니까 네. 목공 작업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 심각한 균열은 나지 않는다는 거지. 네. 비닐 보양을 하면. 인버터 왔고. 이건 몇 와트짜리 쓴 건가? 500와트짜리 쓴 건가? 신형을 썼네. 신형. 45점. 신형이네. 최근 걸 쓴 거네. 22년 사망. 그렇네요. 지붕은 이걸 그렇지 지켰지 이거. 내가 그때 맨날 아쉽다고 얘기했던데 쇠석 깐 다음에 네. 경계석이 올라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내가 속상하다 네. 그랬더니 자기는 꼭 그렇게 안 하겠다 네. 그렇게 했네. 왜냐면 나 이 지붕 안 올라봤거든요. 네. 사대가 무서워가지고 쇠석 오기 전에 경계석을 했네.
이걸 본인이 직접 다 했다는 거야 지금. 그렇죠. 이게 업체한테 맡겨서는 공정이 쪼개져야 되잖아요. 이거 하고 세서 깔고 태양광 패널을 붙여야 되니까 힘들죠. 업체 입장에서. 이거를 지금 타공하고 이 쇠탄과 박는 걸 본인이 다 한 거야 지금. 이게 몇 개야 도대체. 와 휴. 독한 인간이야. 됐네. 물 끊기 했네 이제. 됐네. 아, 기존 거에 피스 박았네. 새로 하면서. 아, 그렇지. 접착 두 번 할 순 없으니까. 네. 네, 피스 박았고. 아, 이제 됐네. 이제 안을 접어 올렸네. 네. 그니까, 아까 이게 안 돼서 그랬던 거예요. 요 끝에 요 물 끊기. 네, 물 끊기가 없어. 물 끊기가 없이 네. 기역자로 접어서, 이제 그 유명한 대나우시. 네. 시킨 거지. 나무님, 대나우시가 뭐예요? 약자 뭐해? 다시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다시. 이건 물엄통. 1층 바닥이고요. 아, 드디어 배수판 깔은 거죠, 다. 네.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는 신형 배수판을 권장하고 있다. 이건 조경용 배수판인 거지, 엄밀히. 네. 이거는, 아, 화장실이네. 화장실이네. 이건 사모래. 네. 타일을 깔기 위한 사모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중배수가 어딨지? 이중배수 했나? 밑에 있겠죠? 밑에 이미 있으려나? 네. 아이 그 메쉬 덮는 건 안, 사진 안 찍었나? 예전 말했더니 밑에 메쉬랑 부즈포 덮는 사진 없어요? 아 대나우시가 요거 약자구나. 출직이라는 거 약자구나. 한자로. 아 그 사진 있을 좋대도 없네. 안 보이네. 타일 붙이고 뭐 특이한 거 없죠? 네네. 이 벽 타일하고 바닥 타일을 줄을 안 맞추는 타일공도 있더라고. 어 그럼요. 근데 요즘 꽤 많이 늘었어. 내가 학원을 계속 다녔고. 옛날에는 이거는 최소한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맞췄거든. 네. 근데 요즘은 벽하고 바닥을 안 맞춰. 아니, 그 내지선보다 바닥 구배를 난 불안해. 해도. 그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화장실 바닥 역구배로 만드는 집도 있더라. 아, 그렇죠. 예. 이건 1층.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아, 멤버십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는 다 무료.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우리 유튜브에 제품을 소개해도 되냐? 얼마 주면 되냐? 우리는 돈 주면 안 받는다. 네. 돈을 안 줘야 찍어준다. 네.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네, 오늘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